심사 심판 여러분 입장해 주세요. 자 오늘은 심판하겠다. 오. 자 어떤 심판인지 한 분 한 분 만나봅니다. 놀토 가사 심판관. 그 정답이 아닌 가사를 자꾸만 우기면 제가 경고를 듣거든. 자 그리고 옆에는 누굽니까? 아 두 분이 함께 나와서 예. 자꾸 뭐야? 그런 식으로 하면 경고. 퇴장. 아 경고 바로 아니 경고 퇴장이 바로는 안 나와요. 한 명 한 명씩 나오지. 예. 야 목소리 톤이 잘 어울리네. 저는 자 야구 심판. 어 뭐야? 어. 야구로. 옆에 누굽니까? 아 야 막 최시가 막 어금 다리지. 송사빠설래. 씨름 심판입니다. 깜짝아. 모래판 위에. 어서 와. 놀토는 처음이지? 아, 사선 MC신가? 아니, 저는 슈스케. 너도 빨개진다. 이승철 심사위원님. 저는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는 입장. 그래서 억울하게 갇힌 쇼생크 탈출. 뭐야? 뭔데, 누구야? 유럽 소매치기, 누구야? 조심해. 아기 상어 춤인데?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스걸파의 리정입니다. 매튜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와우. 아 뭐야? 뭐야? 스트레이트 파이터의 매튜 심판 뭐 안 보세요? 와우. 현대무용 한번 해줘. 현대무용이? 아니 한번 가. 발레 아니면 현대무용 가. 진짜 안 어울린다. 이병헌이잖아. 이병헌. 들어가세요. 야 이병헌 어땠어? 어떻게 할 뻔했냐 이 형. 너무 좋아. 오늘의 주인공을 모십니다. 건강한 웃음을 심사하러 온 흥행에 유리한 연기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고수 권유리. 어머, 내가 아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여기인가봐요. 오. 안녕하세요. 자 가운데 서주시고 예. 처음 뵙죠. 네. 오, 너무 잘생기셔서. 다민드 상이 걸어다닌다. 사진 촬영 먼저 한번. 다민드 상이 걸어다닌다. 잡아 주시고. 자. I'm gonna rock you. I'll have you begging for mercy, begging for mercy. Oh. 네가 존재 죽을 알아? 네가 존재 알아? 이유가 그겁니까? 짜릿한 철벽 방어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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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심사관이 왜 되고 싶은 거야? 나는 너 쳐다도 못 본다. 왜 저래? 어떻게 알아? 야 이거 처음 봤어. 그러게 왜 여장을 했어? 네. 남자 분장을 했어야지. 자 나래 씨 조금 더 모자를 좀 내려주시고 예예예. 예, 예. 아 좋습니다. 내려달라고? 자 이분을 소개 올립니다. 비주얼 연기력 모두 예술이죠. 인간 조각상 고비드 배우 고수영.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기 한국말로 인사를 부탁해. 아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 네. 어 진짜 진짜 인사하셨는데? 찐 인사. 한국말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수입니다. 오 네. 한국말 잘하신다. 네. 한국말 잘하신다. 아, 늘 이렇게 뭐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너무나 오늘.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할게요. 환영합니다. 네. 아, 고수 씨. 조각이 말을 하네. 고수 씨의 실물을 처음 보는 우리 멤버들도 많아요. 어. 한혜 씨도 처음 보고. 네, 처음 뵀습니다. 어, 어때요? 아, 고수 씨 실물 처음 보니까. 이게 뭔가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뭔가 전설의 포켓몬 만난 느낌이. 히말라야 가야지 만날 수 있는. 너무 신기합니다. 유니콘 네. 같은 거지. 어, 지금 서로가 신기하고 있어요. 네. 확실한 건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국적으로. 아, 무대, 예능, 연기까지 모든 장르에 유리한 그녀 권유리! 능력 중. 야.
안녕하세요. 좀 인사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으로 네, 돌아온 안서윤 역할의 네, 권유리입니다. 예, 유리 씨. 아, 유리 씨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놀토 특집 때 나와서 휘젓고 네. 가셨잖아요. 휘젓다. 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저 흔히 많이 왔었어요. 흙 올라오는 걸 계속 좀 자제하느라고 하는데 막판에 폭발하셔가지고. 자, 두 분이 오늘 함께 하는데요. 초반이에요. 4회까지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를 좀. 우리는 이제 형량 이전에 나오는 거를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가석방. 네, 그런 가석방 신청자를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석방 심사관이. 그 사람 이한신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 유리 씨는 어떤 역할입니까? 저는 이제 광역수사대 범죄수사팀의 FM 에이스 형사. 형사가 잠깐 형사가 이렇게 애교를. 그것 중에 형사가 제일 기억 안 났다고? 아니 오래됐어. 자, 총 내려놓으신 뭐, 형사. 뭐 다 얘기해놓고 형사가 기억이 안 형사 났어. 형사 잠깐 기억이 안 났어. 형사가 너무 귀여워. 아 형사. 형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6개월 전에 촬영이 끝나가지고 예. 까먹었어. 내용 자체가 벌써부터 흥미롭고 예. 또 5회 때부터 더욱더 재밌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립니다. 고수 씨는 이제 놀토 처음이잖아요. 네. 좀 즐겨 보셨습니까 놀토? 네, 즐겨 봤습니다. 받아쓰기는 몰라도 오늘 이거 하나는 내가 해낼 자신이 있다. 저희는 바스하는 프로인데 어떤 거 좀 해낼 자신 있어요? 의외로 댄스 타임? 댄스 타임. 아직 타임? 댄스 타임. 우와. 아 오늘은 제가 네. 지금까지는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울렁증이 좀 있어서 많이 재밌게 즐기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꼭 재밌게 즐기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인터뷰에서는 붐 씨가 장난기가 있어서 좀 놀려도 자기는 다 받을 자신이 있다. 그럼요. 예. 아니 뭐 얼마나 하시려고? 아니 저는 놀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예, 되게 재밌게 잘 하시던데 예. 진행을. 예. 젠틀하게. 예. 날싸게. 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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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에 정반대 있는 사람인데. 방송 나오신 지 그래도 좀 시간 되셨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 만났어. 실제로 보는 거. 아, 봄을 처음 본 거야? 예, 예. 예전에 제가 섹션 인터뷰할 때도 못 뵀어요. 그럼 이렇게. 그쵸. 예. 그때 당시에는 막 리포터로 뭐 예, 할 때 그래서 막 준비한 거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인터뷰할 때 준비하려고 그냥 그때 인터뷰할 때 준비하려고 막 이렇게 고수도 챙겨왔는데 네. 근데 네. 오늘 뭐 마음껏 놀려도 놀려도 고수 추가해도 되죠? 놀려도 고수 추가해도 되죠? 고수 추가. 야 이거 진짜 고수가 저 진짜 고수야? 어디서 갖고 온 거? 아니 여기 좀 인테리어가 좀 안 돼 있어서 저 인테리어가 좀 안 돼 있어서 저 인테리어 좀 저거 하나 하려고 집에서 갖고 왔다고? 예, 예, 예. 인정 인정. 표정이 좀 굳어지는 거 괜찮아요? 고수 씨 괜찮아요?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아 냄새 너무 좋아요. 냄새. 아 진짜 근데 뭐 고수 즐겨 드세요 이런 질문 좀 받았겠다. 아 많이 듣고 있어요. 좋아하세요 고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되게 그 진짜 맛있어. 예전에 그 옆에 그 아시아 쪽으로 이제 촬영을 가면은 고수라는 걸 못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먹었던 기억. 그래서 그때 이미 이렇게 진지하게. 자 일단은 우리 유리 씨 같은 경우는 올해 예능을 함께한 김동현 씨에 네. 대해 깨달은 게 있다. 좀 많이 친해졌습니까? 그렇죠. 저희 뭐 버텨야 산다, 더 좋은 버텨야 산다고요. 네. 버텨야지만 사는 그런 맞아. 네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어요. 네 멋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싸움 짱이고 네. 막 싸움 짱이야. 격투기 싸움 짱은 안 되고 짱이고 강단이 있으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사람만. 잘 이제 싸우시고 나머진 네. 다 완전 겁이 많으시더라고요. 귀여우시고 사람만 잘 싸우시고 뭔가 쫄보시고 그러셔가지고 존칭을 하는데 이제 저는 목적이 하나였어요. 이제 빨리 간식 게임에서 1등을 해가지고 간식 게임 1등 동현 오빠의 오답이나 구경하자. 왠지 마지막에 둘이 남을 것 같은데 간식 게임에 지금 유리 씨도 제가 보니까 스타일이 네. 아까도 보니까 그 뭔가 그 말도 잘 까먹고 스타일 저랑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아 이쪽 과예요? 예 완전 말실수 많이 하고 잘 까먹고 털털하고 형사 이런 것처럼 형사 전 기대됩니다. 간식 게임 이길 자신 있습니까 유리 씨? 있음 우리 둘이요? 자존심
좀 상하는데 이거? 동현 씨 이길 수 있어요? 예. 1대1은 이길 수 있어요. 네. 1대1. 아니 싸우는 거 말고 감출게. 아, 아니 1대1 싸우려고 그래 지금. 아니 정식으로 1대1 대결. 막 누가 막 오답 나오답. 아 결승전에서 자 두 분의 대결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소개 올립니다. 놀토의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놀토의 한신 포차. 입장 현님이. 네. 안녕하세요. 놀토의 한신 포차. 어때요, 고수 씨 실제로 뵈니까? 아우 조각 진짜 조각이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우리 빨개졌네요. 뭐뭐뭐뭐뭐. 어머 볼 봐. 실장으로 떠나가 보시죠. 놀토 나이스. 고수 씨만 안 해.